샤샤 자, 제가 지금 국물 이렇게 쫙 놔두고 컬러블 이렇게 놔뒀어요. 여러분들이 구독자님들이 우리 쇼게임을 할 때 원체 그린즈에서 푸다닥을 해서 보통 한 5점에서 많게는 10점 정도 여기서 다 스코어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들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걸 기억을 하셔서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식으로 치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공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놨더니 요 거리는 실제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퍼터예요. 여기 퍼터. 그 다음에는 5번, 7번, 9번, 이건 52도 웨지입니다. 왜 공을 제가 이제 이렇게 놨냐면은,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치핑을 할 때 7번 아이언, 요 정도 됐을 때는 9번 아이언, 요 정도 됐을 때는 52도로 사용하라고 제가 이렇게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요 클럽당 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연을 할 건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여기서 어려운 클럽은 52도예요. 로프트가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제일 사람들은 좋아하는.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56도 샌드웨이를 치는데,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옆으로 잘 빼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가파르게 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일 여러분들 중에서 실패 안 하는 클럽이 뭐죠? 바로 여기 있는 퍼터입니다. 퍼터로 해서도 뒷땅을 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뒷땅 탑볼 없이 미스하지 않고 보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내가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린 밖에서라도 퍼터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국 오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아, 그 그린 엄청 빠르고 상당수의 프로 선수들이 한 30m, 20m 앞에서도 퍼터로 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웨지로 해서 위험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퍼터는 일단 원펏 거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린에 올리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퍼터. 자, 이제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시면은 요 이제 라인을 보세요. 자, 여기서 퍼터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퍼터를 잡으면은 약간 불안하죠. 맞습니다. 저항이 있어 가지고 힘들어요. 예? 여기서는 퍼터로 치셔야 돼요. 퍼터로 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공이 날아가는 건 속도예요. 그쵸? 속도. 근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속도. 이 클럽의 속도가 아니라 공이 이렇게 굴리면은, 아, 어느 정도 속도로 굴린다라고만 생각하시고 퍼터로 잡으신 다음에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조금 짧았네요. 그 다음에는 공이 요 그린까지 요 정도 거리가 남았을 경우에는 퍼터를 쓰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은 이건 5번 아이언인데요. 5번 아이언을 잡고 이제 퍼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퍼터 같이 칠 거예요. 그럼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뜨겠죠. 근데 공이 그린 전에 착지하면 안 돼요. 그린지에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3번 아이언으로 치면 그린 전에 착지할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정도면 살짝 그린까지 띄울 수 있다. 그래서 5번을 잡은 거예요. 5번을 잡아서 이거는 다운블러가 아니라 퍼터 같이 이렇게 칠 거예요. 퍼터 제가 조금 전에 친 것처럼 똑같이 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컨택은 미스할 확률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이에요. 자, 7번. 자, 7번 여기서도 7번 로프트면 여기까지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퍼터 같이 잡고 퍼팅 액션. 짧고 강해요. 이렇게 올라왔죠? 요거는 9번입니다. 자, 9번 정도 로프트면은 여기 안에 안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9번으로 또 마찬가지로 칩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52도를 가지고 더 뒤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럽 선택을 하는 기준을
잘 지키시고 치핑을 하신다 그러면은 컨택 미스는 전혀 없고 거리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스코어링을 만들 수 있게 되십니다.